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그 중에 13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1장부터 35장, 그러니까 유다와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소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40장부터 그 뒤까지 마지막까지의 이 중간 다리 가교 역할을 36장부터 39장의 이 산헤립의 침공 이야기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장 1절에서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을, 침공한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에 두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헤립의 군장이었던 랍사게는 그야말로 황금 입을 가진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유책,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앗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너에게 던질지라도 앗수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앗수르에게 항복하면 평안하고 또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시 이 근동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앗수르에게 이긴 나라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앗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앗수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들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바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당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소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더디가는 길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요, 또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따를 것인가 저것을 따를 것인가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키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올곧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에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눈과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